혹시 화초나 나무 같은 식물 좋아하시나요? 저는 공기를 정화하고 사람의 건강에 있어 이로움만 주는 식물이나 나무를 아주 좋아합니다. 건물이 많은 도심도 좋지만 이렇게 간간이 피어있는 꽃이나 나무 같은 식물들이 없다면 얼마나 삭막할까요? 식물이 뭐가 이롭냐고요? 나무가 많은 공원이나 숲에 가면 머리가 시원해지면서 피곤이 저절로 풀리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그 이유가 바로 식물들 잎의 기공에서 뿜어나오는 음이온 때문입니다. 음이온이 많은 공기는 두통을 없애주고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신경 호르몬인 자유히스타민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두통을 치료하고요. 자율신경계가 균형을 잡도록 도와주어 면역력 증강에 도움을 주며 뇌의 알파파 활동을 증가시켜 심신을 안정시키고 머리를 맑게 도와줍니다. 그야말로 음이온은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숲에는 보통 1세제곱센티미터당 1000개에서 2200개 정도 되는 많은 음이온이 있고요. 그에 비해 도시는 1세제곱센티미터당 30개에서 150개의 음이온이 있습니다. 그러니 도시에서의 삶은 좀 더 피곤하고 면역력도 약해지기 쉽고 마음이 불안정해지면서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음이온 이야기는 일단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단편적인 정보이고요. 식물을 키워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반려동물이라고 부르듯이 식물 또한 반려식물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식물에게도 생명의 마음과 감정이 있어 사랑과 따뜻한 교감을 소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무나 식물이 그저 살아있는 인테리어로 생각이 되어 우리의 일방적인 편이나 이득에 따라 함부로 꺾거나 베어버린다면요? 서초구 대법원 근처 서초역에 가면 현재 1000살 가까이 된 향나무가 있습니다. 이 향나무의 생김을 보면 신기하게도 잎들이 대법원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향나무의 생각이 어떻길래 대법원 방향으로만 잎이 나 있을까요? 사실 이 향나무는 고려시대 때 왕건의 후손이 나라의 발전을 기원하며 심은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라를 지켜달라는 주인의 소원을 임무로 띠고 있어서 그런지 이 나무의 기계는 천년의 역사를 지켜보고 그 자리를 지킨 수장처럼 숨쉬는 거인, 거모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놀라지 마세요. 인간도 100년이 안 되는 일생에 우여곡절 가득한데요. 천년 가까이 산 나무에게 우여곡절이 없었을까요? 60년대서부터 강남 개발에 따른 1976년 6월 26일 반포대교가 개통되면서 향나무에게 시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반포대교 도로를 확장공사했을 때였습니다. 이 큰 나무가 도로 한복판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고민 끝에 향나무를 베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수가요? 작업 인부 몇 사람들이 나무를 베기 위해 손을 대려고 했는데 바로 사고로 죽음을 당했고 이 인부들의 죽음이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며칠 후에 이 나무를 베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는데요. 역시 여러 명 모두가 사고로 죽음을 당해버린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사람들은 나무가 그런 것을 알게 되었고 향나무를 베려고 했던 것을 중지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 유명해져서 당시 선데이 서울 잡지와 신문기사에도 많이 실렸다고 합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죠. 이런 시련을 겪은 향나무는 결국 1968년 이렇게 차들이 쌩쌩 다니는 도로 한가운데에 서울시의 최고령의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매년 정기적인 청소도 받고 영양분도 투입받으며 서울시의 명물로서 대적과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2009년 11월에는 시민 공모를 통하여 천년향이라는 이름을 얻으며 관계기관은 명명식까지 성대하게 치러줍니다. 나무는 그 자리를 지키며 인간 세계를 들여다보며 지구 환경을 정화하고 인간을 치유하는 물질을 묵묵히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한정 인간에게 사랑만 베푸는 자연을 함부로 훼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일 것입니다. 돌려 말하면 식물도 사람 세계의 일을 관여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례입니다. 사실은 다 쓰러져가는 나무를 돌보거나 잘 살게끔 가꾸어준 사람들에게 때때로 미치 못할 행운이나 재물이 가득한 사례가 실제로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식물이나 나무를 보고 절하거나 소원을 들어주는 신으로 모시진 마세요.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를 사랑해주고 소중히 여겨주면 우리는 자연과 더불어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게 장수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도시의 환경은 어떤가요? 온갖 꽃이나 식물, 나무들이 울창한 숲속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의 삶을 언제쯤 누릴 수 있을까요?